2차전 때 창원 LG가 승리 거뒀는데 자 석점슛 부산 KT 성공률이 8개를 시도해서 하나도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시도도 많지 않았고 성공률도 완전히 0%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차단도 됐고 그 8개가 무리한 슛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1쿼터 경기 막 시작되었습니다. 전태풍 자 외곽 오영준에게 오영준 김실환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연결 이재도 최근 기량이 이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이재도 선수와 드라이빙 돌파 시도 바깥으로 빼줬습니다. 오영준 자 외곽으로 다시 빼주는데요. 조성민이 자 어렵게 시간에 쫓겨 던졌습니다. 어 네. 리바운드를 따냈어요.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자 플로터를 시도했는데 다시 롱 그렇죠. 네, 무리한 슛은 상대 그러니까 LG한테 성공을 허용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을 공격자 리바운드로 잡아냈다는 것은 초반 스타트가 상당히 좋게 이끌어가네요. 신장에서 열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첫 번째 득점에 성공을 했던 부산 KT 창원을 이제 공격입니다. 빼줬습니다. 다시 외곽에서 볼이 잘 들고 있습니다. 자 인사이드에서 네. 성공. 역시 그 롤드가 골 밑에 강하니까 메시가 주로 했던 포스트업을 문태종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 그 LG는 김영환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스트업이 가능한 거죠. 전태풍. 자 양우섭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인데 양우섭 선수가 워낙 그 철거머리 같은 수비를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전태풍 따라붙습니다. 자 빼두는데 조금 불안한 패스 연결. 네, 커너버가 나왔어요. 네, 첫 공격에서는 공격제 리바운드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처음 공격서부터 패싱 게임을 안 하고 저렇게 전태풍 선수가 볼 갖고 오래 흔든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그러면서 실책이 나왔죠. 네. 자 천천히 템포 맞춰서 부사하고 있는 창원 LG. 자 LG는 로드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골밑은 이제 반대로 노리겠죠. 네. 네. 미스 메시. 이 상당히 공격적인 방법이에요. 네. 로드가 골밑이 강하니까 메시가 끌고 나와서 외곽에서 안쪽으로 역으로 투맨 플레이에서 역으로 골밑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은 참 좋아요. 네, 아주 인상적인 득점을 했어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다시 점프 슛. 노골입니다. 리바운드 가볍게 따내고 있어 빠르게 자 공격으로 전환 양우섭 자 빠릅니다. 어 자 골밑슛 다시 탭슛 네. 바로 LG가 가져가야 될 아주 좋은 본보기죠. 네. 골밑 리바운드서부터 세컨더리 그 세컨 공격까지 완면 성공 부리기는 아니더라도 좋은 공격이 나왔어요. 자 공격 템포가 상당히 빠르고 지금 그렇죠. 선수 척척 들어맞고 있어요. 조성민 다시 빼줍니다. 외곽에 살아야 되는 부산 KT인데요. 자 이번 배어링 됐어요. 공격이 좀 너무 허무하게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그렇죠. 양우섭 베이스라인 돌파 다시 빼줍니다. 인사이드에서 외곽으로 볼이 지금 잘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공격 내용이 참 좋았어요. 네.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자 메시 선수가 심판 한번 힐끗 쳐다봤습니다. 로드의 페이드어웨이 들어갑니다. 네. 자 로드의 그 기량적인 득점이지 네, 아직도 KT는 매끄러운 그 패스 게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6대3인데 4점을 모두 로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이번에는 김영호 선수가 포스트업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로드가 강하기 때문에 메시가 늘 공격했던 부분을 쑥 끌어내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바람직한 거죠. 조성민 선수의 반칙. 그래서 파워포드는 지금 없지만은 문태종이나 김영환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부산 KT는 자 송영진 선수의 공백을 지금 메워줄 선수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지금 외곽의 이 일관된 외곽 공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태풍 자 드라이빙 돌파. 일단 지금 양우섭 선수의 반칙을 네. 얻어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수비의 모습은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요. 문태종만 차단하면 된다. 그래서 강력한 파울이 나오더라도 팀 파울 나오기 전까지는 저렇게 강력하게 하면은 다른 공격 루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네. 전태풍 선수를 이제 잘 막아내고 있는데 외곽 코 실패. 자 지금도 외곽에서 외곽 움직이는 3점 슛이기 때문에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에서 나오는 볼이 나왔으면 바람직한 거죠. 처음 공격 방법이요. 지금 포스트업이에요. 전태풍 자 오영준 앞에 두고 자신감 있게 돌파했어요. 자 지금 오다가 나왔을 때 예상된 거 아니겠어요. 두 팀 모두 파워포드는 없지만은 LG는 포스트업 할 수 있는 포드 라인이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전태풍. 자, 양우수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로드 메시가 자 붙고 있는데 스크린 걸어주고 자 투맨 게임을 시도를 못 하는데요. 골밑 네 성공. 자 이렇게 브록샷이 나올 때는 백보드만 맞춰놓으면은 메시를 끌어냈기 때문에 공격자 리바운드가 된 거예요. 지금 메시와 지금 로드의 이제 매치업. 자 다시 문태종 골밑에서 메시에게 메시. 자, 지금 스코어는 많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내용 면에서는 LG가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네, 득점이 지금 정말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네. 반면에 KT는 좀 어렵게 이렇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0대. 일관되게 반대쪽 오용준의 외곽 홈 들어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러나 이런 게 KT의 색깔일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자, 지금은 이제 라인을 밖으로 던졌기 때문에 자, 오용준 선수의 득점은 이제 2점짜리 슛이었습니다. 10대 8 2점 차. 자, 모처럼 메시가 포스트업하죠. 네. 자, 로드 앞에 두고 포스트업. 북슛 들어갑니다. 득점이 좀 반칙까지 들었습니다. 참 다양해서 일단 LG가 공격 이게 참 좋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KT가 작전 타임이 나왔나요? 네, 자, 부산 KT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네요. 그렇죠. 뭐 제가 타임아웃 부저가 올렸을 때 당연히 KT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확인해보니 맞죠? 12대 8. 뭐 전찬진 감독이 지금 끊어야 될 때 끊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공격이 지금 뭐 많이 떨어지진 4점 차이분이 나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수비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네. 공격 루트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 KT는 지금 찰스 로드가 6득점 그리고 오용준 선수가 자 2점을 기록하면서 지금 8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로드에게 의존도가 좀 큽니다. 네, 로드가 물론 포스트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세컨샷으로 리바운드로 얻어낸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세컨 리바운드 아닌 그 LG가 그 공격한 골밑 공격 루트 이런 걸 좀 찾아 들어가면 더 바람직하겠죠. 네. 찰스 로드가 6득점 그리고 메시가 지금 8득점을 하면서 그냥 득점만 놓고 본다면은 메시와 로드에게 그 양 팀의 득점 의존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 처음부터 김태술 뭐 당연히 김태술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지만은 초반 스태트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면은 다른 선수들이 살아나는데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전창진 감독. 올 시즌 어렵게 경기를 치러내고 있고요. 네, 감독들은 벌써 이 분위기를 스코어가 벌어지진 않았더라도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타임아웃이 나온 거고 이제 타임아웃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시면 또 재미가 있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초반 분위기는 12대 8. 자, 4점 차에 불과합니다만 경기 내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오늘 이 점수차가 갈수록 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농구는 수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작전 차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게 보는 재미죠. 지난 시즌 뭐 최고의 외국인 선수 제퍼슨인데 크리스 메시 선수가 오늘 또 1쿼터 선발 출전했고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에서 메시를 주로 많이 쓰는데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 외곽 선수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로드를 끌어낼 수 있는 또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올 시즌 10점, 2득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가 자유투까지 들어갔습니다. 참 좋은 선수죠. 그렇죠. 아, 부산 KT의 공격 전태풍 문태종 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성민 선수를 지금 유명한 선수가 네, 자 공간을 주지 않고 있고 전태풍 득점. 네, 역시 기량 참 좋은 선수예요. 자, 전태풍이 오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13대 10 창원 LG가 석점을 앞서갑니다. 문태종, 자, 오용준과의 대결인데 네. 오용준 선수의 반칙. 일단 볼이 스쿼엘에 들어왔을 때 김영한 쪽으로 포스트업을 시작하다가 그쪽이 안 되니까 스윙 패스라 그러죠. 반대로 돌아서 이제 문태종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메시는 하이포스트에 있어갖고 로드를 끌어내고요. 그런 것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잖아도 이제 인사이드가 좀 헐거운 부산 KT가 1쿼터 좀 보전하고 있습니다. 네. 문태종의 점프슛 깨끗합니다. 자, 이제 포스트업을 자꾸 시도하다 보니까 수비 자세가 뒤로 물러난단 말이에요. 네. 여차 없이 그냥 슛으로 처리를 하죠. 헐거워지면 그대로 쏘는군요. 네. 오용준. 자,
스크린 걸어줍니다. 다시 미스 매치가 났어요. 미스 매치가 됐어요. 건너주나요? 그렇죠. 자, 넣어줬습니다. 자, 이때 이 공격이 로드. 그렇죠. 바로죠. 바로 모처럼 다른 공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섞어가면서 공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주 보기 좋잖아요. 미스 매치를 만들어내고 또 매끄럽게 볼이 들어가고. 자, 지금 반칙이 선언됐죠. 로드 선수의 자, 반칙이죠. 오늘 조성민, 오용준, 로드가 지금 각각 게임 반칙 하나씩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골도 다시 메시, 빙글 돌아서 왼쪽으로 양섭이 다시 빼줍니다. 자, 외곽으로 자, 4초 남았어요. 3초 인. 아, 이거는 좀 아쉽죠? 네. 골 밑에 모여있기 때문에, 몰려있기 때문에 파울을 안 했어도 거기서 슛이 일어나지 않고 외곽으로 나오더라도 시간에 쫓기는 슛이 되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질 텐데 마지막 그 수비가 아쉽습니다. 조성민 선수 두 번째 반칙이 나왔어요. 자, 창원 LG 아로밤스. 양우석 가운데에서 김실해. 김실해 자 슛블락 다시 인사이드 메시. 아주 재치가 있었어요. 브록시시 나온 것을 공중에서 그냥 패스를 연결시키는 김실해. 아주 좋은 센스가 있는 플레이가 나왔죠. 네, 이렇게 되면 조성민과 로드 부산 KT의 이 주축 선수 두 선수가 벌써 개인 파울 두 개예요. 네, 그 KT에는 뭐 전태풍이 포인트 가드 리딩력이 좋다면은 완투 펀치라면은 조성민과 로드 아니겠어요? 네. 1쿼터에 파울 두 개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만 더 생기면은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에반 블락이 좀 고온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로드보다는 로드 의존도가 높죠. 의존도가 높죠. 메시 조성민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사이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성민의 리바운드. 전태풍 프론트로 넘어왔습니다. 전태풍의 자, 득점 성공. 저 훌루터는 군의 선수한테도 물론 전태풍도 이제 군의 선수가 됐지만 전파를 많이 했죠. 그렇죠. 네. 단신의 선수가 장신의 선수 앞에 두고도 저렇게 그러면, 멋지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돌면서 성공. 김양원 선수가 내내 작년 지난 시즌에도 저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는데 네. 저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으로 치중하면 외곽에 3점 포도 좋거든요. 그런 장점을 살려내야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앞두고도 이제 창원 LG는 누가 굳은 일을 할 것이냐. 실점을 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공격은 끈끈하죠. 오용준 4초 남겨두고서 트윈더크. 로드의 매력이죠. 네. 한 번씩 웃고 들어갈 텐데 그냥 로드가 네. 저런 덩크슛은 그냥 2점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네. 바꾸는 역할을 하죠. 네. 자, 또 김영환이죠. 18대 16 인사이드로 메시. 잘합니다. 정말 네. 잘하는군요. 네. 보기 좋은 득점 아니에요. 전태풍 네, 반칙. 네, 양우섭이 이제 전태풍 전담 마크로 나왔어요. 양우섭 선수가 이제 파울 네. 두 개째. 그러나 요즘에는 그 몸싸움이 많이 허용이 되잖아요. 휘발유로 인해서. 네. 그러나 그게 체스트 디펜스로 돼야 되죠. 가슴으로 돼야 되죠. 저렇게 손을 사용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못하게 돼 있죠. 자, 로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전태풍. 전태풍 득점. 인정 반칙까지 내렸습니다. 네, 오른쪽 어깨를 쓱 기대고 말이죠. 그 장신 선수를 피해서 일종의 후루터 비슷한 백보드 샷이죠. 플러터 슛이라는 게 저렇게 이제 장신을 앞에 두고 기대고 쏘죠. 네. 네. 메시는 뭐 이 체스 디펜스 아니냐 뭐 이렇게 어필을 해봅니다. 전태풍 들어갔습니다. 추가자의 끝까지 성공. 20대 19 한 점 차입니다. 김영환
자, 좌중간 중거리치 뱅크샷으로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LG가 공격은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나무랄 데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KT의 그 전태풍의 공격 시작. 네. 이거 차단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21대 19. 자, 석점차. 로드가 빼줍니다. 오영준. 자, 공격 제한 시간은 자, 5초 남았습니다. 가로채기. 메시의 패스 연결. 양우섭이 가로채기. 골밑 레이어 네. 가볍게 득점. 아, 창원이 잘합니다만 지금 이런 또 가로채기 말씀드렸듯이 네. 수비가 얼마나 잘 됐어요. 지금 전태풍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된다는데 차단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습으로 속공을 나가는 것을 에라를 범칙을 합니다. 22대 20 한 점 차입니다. 이제 1쿼터는 자 50여 초가 남아 있어. 공격 제한 시간은 7초. 득점. 윤태종. 어쨌든 양팀 모두 공격 색깔은 다르지만 뭐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24대 21 석점 차입니다. 이제도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이제도 자 외곽에서 다시 오용준 드라이빙 돌파 시도 그리고 점프 슛합니다만 시간에 쫓겼습니다. 박철호 선수가 좀 아쉬운 장면이죠. 슛을 시도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점퍼를 했어야 되는 거죠. 박철호 선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양우섭이 가운데로 김실에. 자, 1쿼터 남은 시간은 이제 6초가 남아 있습니다. 김시래가 자, 다시 가로채기. 자, 시간 2초 남았어. 던져야 됩니다. 긴 게, 오! 퍼즈비터! 우와. 들어갔죠? 네, 들어갔어요. 일단, 님을 통과할 때 불이 백보드에 켜졌거든요. 네. 당연히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대 24 동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24대 24. 지금 1쿼터 막바지에 버저비터가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